왕좌의 게임을 보셨다면 두 배로 재밌지만 보지 않았고 전혀 관심이 없어도 역사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피의 결혼식의 모티브가 된 총 두 건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사건, 글렌코 학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영국의 카톨릭 왕인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딸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이 왕위에 오른 명예혁명부터였습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모두가 메리와 윌리엄을 따른 건 아니어서 제임스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왕위에 오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는 여전히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는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지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느라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하일랜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1692년 1월 1일까지 윌리엄과 메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씨족에게는 두둑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모두 용서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날이 지났는데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몰살시켜버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일랜드의 씨족장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이들이라 곧장 납작 엎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족만 몰살당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설령 곧장 충성을 맹세하고 싶다 해도 이미 제임스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한 상황이었으니 제임스 2세가 이들을 맹세에서 풀어줘야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족장들은 10월 초 해외로 달아나 있는 제임스에게 12월 31일 전에 군대를 모아 쳐들어올 게 아니라면 자신들을 맹세에서 풀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씨족장들도 알고 제임스 2세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다 알았지만 그래도 지지를 잃는 건 아쉬웠는지 제임스 2세는 몇 달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12월 12일이 되어서야 맹세에서 풀어준다는 답을 보냈고 편지는 15일에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제임스의 답은 바다를 건너고 평야를 지나 눈폭풍이 몰아치는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대로 들어갔고 구비구비 가장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글렌코 지방에 맥도날드 씨족장 맥클레인에게 도착했을 땐 이미 12월 말이었습니다. 편지가 12월 28일에 도착했는데 맥클레인이 자존심을 굽히기까지 이틀이 더 걸렸다고도 혹은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 일부러 편지를 늦게 전해 30 또는 31일에 도착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맥클레인은 편지를 받자마자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당장 말에 올라타 포트 윌리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포트 윌리엄을 관리하고 있던 힐 대령은 자신에겐 충성 맹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죠. 이는 인버레리에 가 있는 치안 판사가 서명해줘야 하는 일이라고요. 절망에 휩싸인 맥클레인의 모습에 힐 대령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음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주었고 나이 70의 노인이었던 맥클레인은 무려 약 100km 떨어진 인버레리로 향하기 위해 눈폭풍이 몰아치는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이 안 되려면 되는 일이 없는 걸까요? 인버레리에 가는 데만도 3일이 걸렸는데 라이벌 씨족인 캠벨의 구역을 지날 때 캠벨 측의 병사들이 그를 붙잡아 왜 여길 지나가는지 신문한답시고 며칠을 더 잡아두었습니다. 눈치가 없던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맥클레인이 치안판사를 찾아갔을 때 치안판사는 새해 맞이로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참을 기다려 겨우 치안판사를 만났을 땐 1월 6일이었죠. 치안판사는 맥클레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맥클레인이 눈물을 흘리며 부디 받아달라고 애원하자 치안판사는 마음을 바꿨죠. 그렇게 맥클레인의 충성을 맹세한다는 서명과 힐 대령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날씨와 사정으로 인해 늦었을 뿐 충성을 맹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절하니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치안판사의 편지까지 한 세트로 제출되었습니다. 맥클레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집으로 돌아갔고 편지와 서명은 에든버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에든버러는 캠벨 씨족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죠. 이들은 그렇잖아도 꼴보기 싫었던 글렌코의 맥도날드 씨족을 단숨에 없애버릴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해 지각을 이유로 충성 맹세를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글렌코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사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류는 윌리엄 3세의 서명을 받아 돌아왔고 글렌코의 맥도날드 씨족은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예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692년 1월 말이 되었을 때 글렌코 사람들은 산등성이를 넘어 다가오는 120명의 새빨간 군복 차림의 군인들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군인들 대다수는 근처 출신이었고 게다가 연대장은 로버트 캠벨로 비록 캠벨이긴 했지만
맥클레인의 며느리의 삼촌이었으니 사돈인 셈이었습니다. 로버트 캠벨은 야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연대가 머물 숙소가 꽉 차서 여기서 며칠 머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웃으며 물었고 찾아온 손님은 최선을 다해 대접한다는 하일랜드의 관습상 맥클레인은 활짝 웃으며 언제든 환영이라고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렇게 로버트 캠벨을 비롯 120명의 군인들은 약 2주간 찢어지게 가난한 글렌코의 작은 오두막마다 몇몇씩 나뉘어 얹혀 지내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 사이 2월 12일 400명의 군사가 글렌코 북쪽을 막았고 다른 400명의 군사는 남쪽에서 글렌코로 향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집과 작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글렌코에 머물고 있던 로버트 캠벨은 70세 미만의 모든 반역자를 뿌리부터 가지까지 전부 죽이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맥클레인과 자식들은 결코 놓쳐선 안 되며 맥도날드의 이름을 단 자는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사돈이란 이유로 이들을 봐주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반역자로 간주되어 머리가 달아날 거란 협박도 함께 적혀 있었죠. 맥클레인의 아들 존은 갑자기 분주해진 군인들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느꼈지만 사돈인 캠벨이 만약 우리가 공격하려는 거라면 내 조카와 그의 남편에게 경고하지 않았겠느냐고 하자 안심하고 자러 돌아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된 군인 중 몇은 자기를 2주간 잘 돌봐주었던 가족들에게 돌려 말함으로써 경고하려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를 쓰다듬으며 회색 개야 내가 너라면 오늘 밤에는 들판에서 자겠다 또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격자무늬 천을 만지며 이건 좋은 천이군 이게 내 천이었다면 나는 한밤중에 이걸 둘러쓰고 내 가축을 돌보러 나갈 거야 이게 내 천이라면 이걸 어깨에 두르고 내 가족과 내 가축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음날 13일 오전 5시경 북쪽과 남쪽에서 다가오던 군사들이 날씨로 인해 아직 도착하지 못했으나 왔건 아니건 공격하라는 명을 받은 로버트 캠벨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푹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침대에서 살해되었고 10여 명의 남자들은 자다 말고 끌려나와 총살당했으며 캠벨의 발에 매달려 살려달라 애원한 12살 먹은 어린아이도 도망치기에는 너무 허약했던 70이 넘은 노인도 바로 사살되었습니다. 상황을 모른 채 갓 기상했던 맥클레인은 그를 찾아온 군인이 문을 두드리며 상냥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곧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하인에게 이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을 위해 마실 걸 가져오라고 시켰죠. 손님을 드리고서야 옷을 마저 입던 그는 그 손님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맥클레인의 아내는 반지를 빼앗으려는 군인들이 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렸고 어찌어찌 달아났지만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군인들이 집에 불을 붙이자 여성과 노인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허둥지둥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눈이 휘몰아치며 뼈까지 얼어붙을 듯 춥디추운 하일랜드의 겨울 앞에서 옷도 음식도 없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얼어 죽었죠. 그렇게 총 38명이 살해되고 40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만약 날씨 탓에 남측과 북측의 800의 군사가 오던 길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이 작은 마을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이들의 목숨도 함께 사라져 버렸었겠죠. 선의를 베푼 집주인의 등에 칼을 꽂은 이 행위가 알려지자 스코틀랜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이후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는 자코바이트의 상징적 사건이 되기도 했죠. 글렌코의 숙박업소 클라샤이그 인에는 여전히 행상꾼과 캠벨족은 출입 금지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피해 결혼식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검은 만찬으로 글렌코 학살보다 더 이전 144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439년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1440년에 제6대 더글라스 백작이 된 윌리엄은 고작 15에서 17살경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10살 백이 제임스 2세는 오래되고 힘도 있는 명문가에 거만해 보일 정도로 당당하고 용감한 성격의 윌리엄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우러러 보았습니다. 어린 왕의 환심을 사야 할 어른들에게 윌리엄은 눈에 가시였죠. 1440년 11월 윌리엄과 남동생 데이비드는 에든버러 성에 와 있는 왕에게 저녁 초대를 받아 조언자인 말콤경과 함께 왕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또래인 왕과 남동생 데이비드, 형벌인 윌리엄은 저녁 식사 내내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어울렸죠. 그런데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 거대한 검은 황소의 머리가 놓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상징인 검은 황소의 머리는 임박한 죽음, 암살을 의미했기에
윌리엄과 윌리엄을 따라온 이들은 바로 검을 뽑았지만 다수 앞에 장사 없다고 그들은 곧 제압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윌리엄과 데이빗 말콤경은 모두 그 자리에서 대충 치러진 재판을 받았고 반역을 저질렀다는 판결과 함께 즉결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던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린 왕은 비명을 지르고 울며 어른들을 말리려 했지만 아무도 어린 왕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윌리엄은 죽기 전 마지막 청으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동생이 형이 죽는 모습까지 지켜본 뒤에 죽는 건 너무 잔인하니 차라리 동생을 먼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이는 윌리엄과 데이비드의 작은 할아버지인 제임스 더글라스와 그의 아들로 제임스 더글라스는 조카 손자의 죽음 덕분에 윌리엄의 뒤를 이어 제7대 더글라스 백작직에 올랐습니다. 제임스 더글라스가 윌리엄과 데이비드의 죽음에 관여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피해 결혼식의 모티브가 되었는지 느껴지죠? 손님과 집주인 사이의 신뢰가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온 글렌코 학살과 검은 만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